북한이 18일에는 철원에서 예.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어제죠. 예. 어제는 판문점에서 예. 군사 분계선 사이에 두고 있는 비무장지대에서 도발을 두 번이나 하고 한 번은 또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총격전을 했어요. 예. 북한의 이런 잇따른 도발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자, 일단 한번 시간에 따라서 흐름을 보겠습니다. 예. 10월 4일에 3명이 내려왔습니다. 예. 또 이 2인자, 3인자 이렇게 내려왔으니 당연히 국민적 긴장감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3일 있다가 이 NLL에서 도발이 있었습니다. 예. 해상입니다. 예. 자, 대북전단은 쐈습니다. 공중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이제 그 동부전선과 서부전선에서 각각 DMZ에서 일어났습니다. 예. 해상입니다. 그렇죠. 철원은 동부전선, 예. 판문점은 서부전선. 예, 예. 예. 파주 쪽은 서부전선이고 그러면은 예. 지금 그야말로 육해공에서 모든 지역에서 다 도발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럼 이것이 네. 어떤 의미의 도발인 것이냐? 이걸 그러니까 한번 처음에는 네. 상당히 국민의 기대가 높았는데 그 다음에는 거의 육해공에서 다 이렇게 도발을 하고 있죠. 자, 이 북한의 의도를 잘 봐야 됩니다. 3명이 3인이 내려왔을 때 사실 분위기 좋았습니다. 예. 그 분위기라면은 당장 일주일 내에 회담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죠. 굳이 30일, 10월 30일을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기간 동안 이렇게 긴장의 수위를 최대한 높여서 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회담을 끌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근데 30일은 우리가 정해준 시간이잖아요. 북한이 정한 시간.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정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은 이렇게. 아, 자기들이 먼저 예. 10월 말에서 11월 초라고 예, 어느 정도 기한은 맞춰놓고. 기한을 충분히 준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날짜만 우리가 정확히 정한 그렇죠, 거지. 예. 예. 그럼 왜 이런 기간을 뒀느냐? 이 기간 동안 계속 도발을 하겠다는 건데 그럼 이 도발을 왜 하느냐? 이걸 깨겠다고 하느냐? 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북한이 예. 대한민국과 협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 지금 5.24 조치 해제. 그렇죠. 예, 금강산 관광의 예, 해제 뭐. 근데 아니, 그런데 예. 그것과 예. 다 한 가지 본질을 보겠습니다. 본질. 예. 북한이라는 나라가 나라로서 예.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한테 예, 해줄 게 없죠. 거의 없습니다. 해줄 게 예. 없습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가치는 예. 결국은 전쟁의 공포, 핵공격의 공포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하. 이 가치를 결국은 이 경제적인 가치와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럼 교환을 하려면은 이게 얼만큼 무서운 건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도발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과연 그럼 북한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가 예.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과 잘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가려는 게 이게 최종적인 목표냐?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 만약에 정말 대한민국과 이렇게 이 일을 풀어나가려면은 5.24 조치 왜 생겼습니까? 북한이 천안함 도발하고 연평도 예. 도발이 있었으니까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풀어나가야 되는데 사과하고 풀어나가기는커녕 군사당국자 회담 때 누구 내보냈습니까? 김영철 아닙니까? 예. 천안함 폭침의 원흉 아닙니까? 그렇죠. 최종 책임자, 최종 예. 책임자는 아니더라도 예. 주요 책임자 중에 하나죠. 주요 책임자 중에 예. 하나인데 그럼 이 사람을 내보냈다는 거는 이미 대화에 있어서 그 부분은 거론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그 내용을 우리 고위 당국자 회담 내용을 갖다 깠습니다. 군사당국자 회담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거기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자꾸 뭐 비난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캐캐묵은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북한은 천안함 사건을 천안호 사건이라고 하죠. 예, 예. 캐캐 묵었다는 표현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거 붙잡고 있느냐. 이게 이제 북한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여기서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네. 결국 북한의 입장에서는 과연 대한민국에서 5.24 조치 해제되고 안 되고 이것도 목표 중에 하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을까. 네. 지금 북한이 가장 힘든 것은 중국이 자신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어허. 중국이 등을 돌려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특히 김정은이 쥐고 있는 김정은의 통치 자금을 다 쥐어버린 겁니다. 이건 북한에서 미칠 일이거든요. 통치 비자금. 예, 통치 자금까지 다 지금 이제 중국에 있는 것도 다 묶어놓고. 아, 지금 중국이 그걸 묶어놓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예.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중국과 풀어나가지 않으면은 북한이란 체제는 이거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야 우리가 이렇게 남한과 대화를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대화를 하고 노력을 했는데 쟤들이 저렇게 행동을 한다라는 거를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도 배경에 깔릴 수 있다. 결국 책임을 남쪽 정부에 돌리기 위한 그런 도발이다. 예, 그렇게 해서 결국 대화하고 있는 느낌을 보여주고 우리 북은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어떤 중국의 좀 마음을 끌어내려는 예. 그런 의도도 같이 깔려있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비무장지대 2km씩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안에서는
우리도 그 매복정 차례라고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고 북한도 평소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왜 총격으로까지 비화됐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 잘 보셔야 될 게 이렇게 이제 라인이 있으면 우리 MDL 있지 않습니까? 예. Military Demarcation Line이라고 해서 예. 이제 지금 그, 화면에 나오네요. 예, 예. 예. 군사 분계선이 있습니다. 군사 분계선이 있으면 저기로 북쪽으로 2km가 북방 한계선입니다. 예. 북측이라고 얘기하고요. 예. 그다음에 저기서 아래로 2km가 남방 한계선입니다. 남측이라고. 예. 그럼 철조망이 쳐진 데는 이제 북방 그 한계선이 예, 남방 한계선이고 예. 저 군사 분계선은 철조망이 없습니다. 저기는 예. 그냥 이 말뚝만 예, 말뚝만 박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지금 저기에 왜 들어갈 수 있지 않냐? 군사 분계선 남쪽은 우리도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은 그걸 너무 오래 작업을 하거나 혹은 너무 올려놓은 모습이 보일 때는 예. 북에서도 경고사격을 합니다. 아, 북쪽도 우리도 오랫동안 들어가서 북쪽에서 경고사격을 한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 이 MDL 근처에서 이제 그 군사 분계선 근처에서 만약에 뭔가 작업을 하고 그 시간이 오래 길어지고 그다음에 넘어올 것 같다 하면은 쟤들도 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당연히 쏠 수가 있는 건데 그냥 쏘는 것이 아니라 막 쏘는 게 아닙니다. 예. 보통 한두 시간 작업을 하니까 내비둡니다. 경고 방송도 합니다. 예. 나가라 나가라. 예. 그런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사안이 틀리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경고 방송 7, 8차례나 했고 그런데도 나가지 않고 3시간, 4시간, 5시간 계속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표식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제대로 혹시 부실하게 되지 않았나 하고 한 번씩 점검하는 정도는 왔다 갔다 하도록 놔두는데 그 이상 많은 시간 작업을 하면 뭔가 거기다가 뭘 설치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서로 상호 경고하고 또 사격도 한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넘어오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선을 모르고 넘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하. 하다 보면 지금 북측의 인원이 이 MDL 쪽에 너무 근접해서 거의 넘어오는 듯 안 넘어오는 듯 누드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근처에 오는 것은 서로 막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 결국 뭐냐 하면은 우리의 경고 사격을 유도해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쪽에서. 아, 북한이 오전 8시 10분부터 오후 5시 뒤때까지 엄청나게 긴 시간 작업을 한 것 자체가 우리의 어떤 경고 사격 이거를 유발하라는 의도가 있었다. 예, 우리가 경고 사격을 하면 거기에 대응 사격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예. 그럼 거기 나와 있던 군인들이 그냥 일반 군인들이냐 거기서 전방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이냐 저는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북한의 그 정찰총국 그러니까 이렇게 이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그런 특수부대들 이런 인원들이 거기서 분명히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엄청난 담력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네. 일반인이 거기 들어가서 보통 병사도 아마 버티기 힘들 겁니다. 예. 결국 그러면은 얘들이 뭔가 도발을 하고 우리의 경고 사격을 또 받아내고 또 대응 사격을 하고 이런 것들 보면 과거에 NLL에서도 많이 하던 그런 방식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보면은 우리가 이번에도 대응 사격을 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30일로 예정된 그걸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뭔가 거기서 뭘 많이 얻어내기 위한 작업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우리 정부도 그래서 좀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죠.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기조를 보여주면 된다라고 그 지금 추진해 나가 있고 사실은 맥을 잘 짚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과정에서 자꾸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일선 부대에게 야, 그렇게 대응하지 마라. 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서는 우리가 되려 북에게 밀리는 게 오히려 됩니다. 말린다. 예, 예. 예. 그래서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군사 활동,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게 하는 것, 예. 이것이 되려 우리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예.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은 잘하고 있는 일이다. 물론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피곤하실 겁니다. 이게 지금 천안함 사건 이후로 해서 지금 거의 한 4년, 5년 가까이 모든 국민들이 북한 얘기만 나오면은 가슴을 쓸어내리고. 그렇죠. 지금, 불안해서. 예, 지금 예. 이걸 보고 있으면은 야, 또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저도 오늘 굉장히 여러 전화통화를 받았습니다. 예. 전쟁이 나는 것이 아니냐. 근데 하지만은 그런 것은 아니고, 되려 지금 북한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런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때문에 예. 우리 국민들께서는 더욱더 굳건하게 우리 군 잘하고 있다, 우리 정부 잘하고 있다 하면서 이런 방향을 잘 이렇게 지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런데 보면은 예. 북한도 이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지 오늘 노동신문 보면은 총격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남측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서만 이게 바로 관계 개선의 장애물이다. 이렇게 이것만 비난을 했어요. 북한도 우리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보는 게 한마디로 이제 찔러보는 것입니다. 근데 예. 여태까지 이런 여러 가지 그 공격에서 이런 도발에서 NLL 도발 우리 다 잘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DMZ 우리 대응한 거 잘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대북 전단만은 지금 얼마 전에도 여론조사가 보니까 이건 좀 안 날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좀 더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도 안 거죠. 그러니까 아,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우리가 잘하면 이 대북 전단을 갖다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있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거를 이제 계속 앞으로 문제를 삼고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제 25일에 또 날리겠다고 우리 이제 예, 단체들이 얘기를 했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 관련해서 사전 차단하려는 성격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예.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오늘 이 대북 전단 살포 총격전을 통제 못하는 우리 정부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양욱 의원 어떻게 보세요? 뭐 대한민국에 그런 분이 왜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원래 계시고 싶은 곳으로 좀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